시간에는요, 통신 매체, 웨이테이블이냐, 아니면 무슨 통신이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뉴미디어, 뭐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 30년대는 뉴미디어를 막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뉴미디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통신 매체가 있는데요. 위성 통신은 어떤 건지 아시죠? 광대 통신이 가능하고 대용량 고속 통신이 가능하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오류를 감소로 고품질 정보를 수집이 가능하다. 전파 위험 발생이 가능하다. 그랬죠? 예전에는 이게 좀 실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정지 위성하고 저궤도 위성 이렇게 해서 지구 적도 상공 약 36,000km 높이에서 통신 위성을 중계해서 무선 통신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정지 위성이고, 저궤도 위성은 일반 통신 위성으로 500에서 2,000km 높이에서 통신 위성을 중계해서 하는 무선 통신이다. 예전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인터넷이 잘 안 되잖아요. 또는 이 방송이 덕지, 강원도 덕지나 아니면 뭐 섬 같은 데 도초지역이라고 하나요? 이런 쪽은 우리가 인터넷도 안 되고 TV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성으로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했더니 아, 저기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다 이렇게 빵빵 소리로. 자, 그래서 이제 이동통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방식이 있는데 FDMA와 TDMA, CDMA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참 3D라고 해서 썼던 게 CDMA 방식이에요. 그 전에 썼던 방식들이고요. 자, 코드를 나중에 방식 같은 경우는 하나의 채널로 한 번에 한 통화밖에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문제점을 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얘네들 디지털화해서 휴대폰에 연결을 한 거예요. 셀룰러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마트폰, 핸드폰을 우리 셀룰러 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외국에 가면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핸드폰 주세요 이러고 모른다면서요. 셀룰러 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 셀룰러라는 거는 무선 지구를 하나 이야기하는 걸 얘기하고요. 얘는 5km 정도. 이건 뭐 자신마다 달라요. 예전에 썼던 TCS 같은 경우가 5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3D나 LTE 같은 이유로 말 몰라요. 대우기. 자, 핸드 오프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집에서 하시나요? 이동을 하죠. 통화하다가 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고 또는 뭐 고속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거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거죠. 고속 열차를 타고 가다가도 통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구이 5km 가시면 5km 지나면 끊어질 거 아니에요. 지구 하나에서. 그래서 이 다음 지구로 통신을 연결해주는 거. 핸드 오프라고 되는 거잖아요. 얘는. 그래서 통화하는 이동 물량의 현재 시계를 벗어나서 다른 시계로 진입하는 경우에 시계 밖에서 통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핸드 오프예요. 제가 아직도 그 기사가 KT 아닌데요. 뉴스에서 9시 뉴스로 나왔습니다. 오늘 KT에서 뭐 시속 120km가 있는 새마을호 열차에서 핸드폰으로 이 통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테스트했습니다. 라는 9시 뉴스를 제가 직접 봤어요. 예전에 이 KT에 대단한 거였어요. 새로 이동시켜서 전화 끊어지지 않게 하는 기술. 이거 뉴스 9시 뉴스에도 나왔던 그런 겁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참 너무 오래돼가지고. 새마을호니까 소프트 핸드오프라고 하고 소프트 핸드오프, 그다음에 하드 핸드오프 이렇게 있고요. 소프트 핸드오프는 통화 중에 지구 간의 이동 시에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해주는 핸드오프 방식이고, 소프트 펀치는 같은 지구국이 전파가 겹치는 지역에서 이동 여건이 있잖아요. 두 개의 섹터를 통해서 통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소프트 핸드오프 방식과 이런 방식이 차이나. 아, 요거 나오니까 또 짜증나는 일이 아닌데, 제가 안양에서 한 2년 정도 살고 있어요. 한 3년 전에. 근데 그 아파트가 되게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층들이 높아가지고 그 안양시가 전체가 갖고 있는 동쪽까지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였는데, 그런 장면이 되게 잘 되잖아요. 스마트폰이 잘 되잖아요. 시계가 통화 통해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SK를 쓰는데 SK 연락을 했죠. 아니 왜 시리즈가 안 터집니까? 그때 하는 말이 접견지역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 지구의 접견지역이라서 거기에 전파신호가 오기 때문에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기술을 개발을 해서 뭐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 해결이 안 돼서 핸드 오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혹가다 이런 경우 있죠. 그리고 저희 또 이러고 싶다고 하고 있어요. 어디 잘 있어요. 요즘인데 저희 아이들이 안양으로 학원을 갔는데 학원 다닐 때 제가 기다려요.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그리고 애기 가지. 그리고 거기 앉아있으면 학원에서는 안 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거의 지구에 겹치는 거예요. 색깔 생겼다 그래요. 이런 걸 해결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 KTR, KTR, KTR. 자, 핸드폰인데 통화 중 지구 간의 이동 시에 순간적인 통화 감정이 발생하지만 통화의 지장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다음 지구로 넘어가는 걸 하드 핸드폰이다. 자, 요리라는 거 많이 아시죠? 가입된 지역을 벗어나서 타국가에서도 똑같이 그 이동 전화를 쓸 수 있는 거. 자, 와이브로라는 거 요즘 많이 안 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거 KTR에서 진행했거든요. 이 와이브로가 그 인터넷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지하철에서 여러분들 한 3년 전에 그 지하철에 무선 와이파이 있잖아요. 느린 와이파이. 바로 이 와이브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서비스 받으세요. 지금 LTE로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 계속 빨리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인터넷 하면 연결이 되지만 그때 당시 그거만 해도 고마운 거지만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용 주파수 대역이 2.3기가예요.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3G나 LTE는 2.4기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와이파이는 2.5기가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동 속도는 시간당 60km, 10에서 100km 이동 속도까지 지원하고요. 최대 전속 거리가 1km예요. 전속 속도는 10m, 평균 전자 속도는 2m. 그다음에 전류 방식은 OFDM이라는 방식을 썼어요. 주방 같은 경우 아니면 서울권에서 이거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와이브 애드라고 해가지고 대한통신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LTE 애드가 나와서 잘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PCTV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렌티브를 이야기합니다. 총 8가닥의 선이 있는데 두 가닥 연결이 돼서 이렇게 꼬여있어요. 자, PCTV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TV 방송 기회는 TV 있죠? 네, 요즘에 다 IPTV 쳤어. 예, 잘 못 보셨을 텐데 까만 지구로 동그랗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 얘가 바로 그런 겁니다. 브리션을 쓰고 있는 키보드로 인해서 얘도 간섭을 덜 받고 전력 손실이 적어서 고속 통신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아날로그도 잘 못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컴퓨터 회장님이 우리나라 소속품 하는 사이 있던 두루넷. 두루넷. 얘는 아직도 쓰고 있죠. 그리고 지역방송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쓰고 있죠. 어떻게 생겼어요? 작년이 가운데
보면 반대로 보면 이렇게 해서 가지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당근을 할 수 있고 TV 계속 붙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아직도 많이 쓰고 있죠. 방송 테이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0.1mm 정도의 유리 섬유를 테이블 안에 여러 가닥을 넣어서 전반 장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숙성이 잘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전반 가닥은 앞쪽이고요. 반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유리관을 통해서 쭉 갈 수 있는 이런 성능인데 그 드림이 있는데 얘가 바로 전반 사요. 대역폭이 크고 호흡심의 보안성이 우수해서 전송 매체고 분리나 접촉이 쉽지 않다. 유리는 그렇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유리는 가열성이 좋아서 전자 유리 현상을 받잖아요. 랜의 전송 매체에 굉장히 좋고 광테이블에 전반 사용상의 유리는 전기가 있으면 뭐가 되냐면 크레이드고요. 이 크레이드는 광의 신호를 코어 부분으로 반사시켜서 코어 내부 기술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테이블 하면은 여러분들 전반사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있으면 되고요. 또 하나 뭘 알고 계시면 되냐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크레이드. 크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전반 사용상을 다시 하는 장치예요. 그 다음에 고속풍선 얘기 시간에 시청 봤죠. 요즘 젊은 친구들 잘 모를 수 있어요. ISDN 앞에서 봤고요. ATM 봤죠. 자, 뉴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미디어예요.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신문, 방송, 찌라시 이런 거 다 미디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뉴미디어는 쌍방향성. 왜 쌍방향성이 가능해졌을까요? 인터넷 통신 때문에 분산적 네트워크와 특정 각자에게 보낼 수 있다. V는 유선계, 무선계, 패키지계로 나누고 자, 유선계는 뭐가 있어요? 인터넷, 무선계는요? 인터넷, 패키지계 그렇죠? 인터넷, 그지? 뭐 그렇게 아시는데 구분을 하는데 자, 유선계 같은 경우는 TV 방송을 이야기하고요. 무선계는 TV 얘기예요. 그럼 패키지계는 이거 두 개 묶어서 하는 경우 이야기하는데 현재는 이 뉴미디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인터넷 빠지면 안 되고요. 얘네들 뉴미디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죠. 요즘에는 뭘 많이 쓰나요? 클라우드 이런 개념 많이 쓰죠. 그래서 얘네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앞에 가보셔도 보셨을 거예요. 자, 뉴미디어의 종류에는 케이블 TV, 비디오 캐스트, 사이트 캐스트 이렇게 있는데요. 케이블 TV 많이 아시죠? 선생님 안 들어도 아실 것 같고요. 자, 비디오 캐스트라고 하는 거는 얘는 그 TV 방송을 보는데 전화를 연결을 해요. 예전에 있었거든요. 전화 연결해서 그 MBC가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이 전화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드라마를 보다가 그 제품 정보를 옆에서 보시,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 배우가 보고 있는 것이구나. 이제 케이블 TV 인터넷을 하죠. 그래서 채널 보면 거기에 이 제품 사진이 버튼이 있어서 딱 누르면 그 제품 신호를 이용 되잖아요. 그 IPTV 여러분들 뭐 키디어 하나 있나? 저희 집은 뭐 SBS인데 뭐라고 하지? 무슨 키디어 하잖아요. 그치?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 방식이라 테이크캐스트는 이것도 들었어요. 9시 인터넷 방식인데 문자라는 방송이에요. 문자라는 방송이라서 선박장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TV 전파 시스템이라는 TV 전파에다가 문자 정보를 보내가지고 시간이 화면에 문자 자동 방송이라고 해서 했었어요. 지금 성적인 걸 알겠어요? 디저트 캐스트 아십니다. 자, 멀티디아 기준으로 JPEG MPEG 있습니다. 이거는 자, 조이트 픽처스 익스파트 그룹이고 M은 모션 픽처스 익스파트 그룹이에요. 모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기라고 하기도 해요. 자,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단위 시간당 사이클 얼마나 반복하냐. 단위는 헤르츠다. 이렇게 되고요. 예전에는 수직인데 저는 얘기는 그냥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좀 그렇게 단위를 많이 먹지 않아서 살 때거든요. 살 때인데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저희 동료 그 강사님들 비슷한 나이 때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아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UHF하고 VHF를 아시는 분들 계시죠? 예전에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요판식이었어요. 텔레비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로켓판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VHF, VHF가 아니고 UHF였고 여기 AFK라는 거 아세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AFK냐고 해서 미군 종속들, 종속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군들을 위해서 미국 방송을 했었어요. 지금 아마 없을 분을 알고 계세요. AFK는. 그래서 이게 종속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 종군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기 AFK를 보려면 이 UHF 채널을 돌렸어야 됐어요. 여기 설쳤습니다. VHF. 그래서 1자부터 15자까지 있었고요. 근데 그 UHF 같은 경우는 아마 50개 채널로 했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HF라고 하는 거는 30에서 30, VHF는 30에서 300, UHF는 300에서 3000, SHF는 3000에서 3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역폭이라고 하는 거는 한 채널에 보낼 수 있는 신호의 양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신 속도를 보통 얘기합니다. 정지 위성 궤도의 위치는 지구 정지 위성은 35,000이에요. 보통 이게 문제가 나왔을 때 32,000으로 나왔는데 높이가 정확하게 32,000에 딱 붙지 않아요. 보통은 각 나라마다 각각이라서 35,000으로 치는 데도 35,000, 500 치는 데도 32,000 치는 데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 36,000이에요. 그래서 각 시절에 대해서는 얼마나 어렵겠죠. 그래서 몇 년이냐고 해야 되겠죠. 얘는 뭐야? 그냥 무슨 TV 방송에다가 문자를 씌우면 되는 거죠?